태성 대차로 해서 지나와가지고 여기 상청 구보 쪽이고요. 저쪽은 뭘 심어놓은 불이 났는데 뭘 심어놨는데 과일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위에도 보가 있고요. 지금 행청 대차로 쪽으로 가고 있고요. 계산에서 앞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3시간 걸렸습니다. 오늘 당일치기로 왔고요. 지금 수안 보러 갈지 어디지? 충주로 갈지 지금 문경인가? 그 반대쪽으로 갈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강폭이 꽤 넓어요. 상천도 이게 이하령 쪽에서 내려온 물이겠죠. 여기서 강뚝을 사서 이렇게 논을 만들었네. 중대백로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죠. 계산군 상초 10보 여기가 농로인가 봅니다. 농로라가지고 자전거길하고 같이 쓰는 거고요. 건너편에 1월 패스하는 게 있고요. 와, 저게 뭐 원두막도 지어놨네. 저쪽으로 길이 있고요. 국도 여기는 뭐 심기가 절반 정도 3분의 1은 못 심기 끝났네요. 저 검은 게 인삼밭이고요. 인삼밭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중대백로 있고 가마우지 네 마리 이쪽에도 길이 있는가 보네요. 건너편 이쪽에서 길이 있고 여기도 보가 있습니다. 보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가 11보인가? 상천 11보 나무는 어리네요. 여기도 합수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서 상천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저기 중대백로 한 마리 있고요. 우와, 내려온다. 삼곡 삼거리 흥총교 흥미치 삼곡 삼거리 10km 아직 10km 남았나? 삼곡 삼거리에서 현위치 4.0km 하고 현위치에서 행총교까지 10km 절반밖에 안 왔네요. 와, 송인산 둘레길 7구간이고요 여기가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밑에가 망가졌고요. 상천 하루 쪽이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저기 있고요. 오리도 보이네. 오리 한 마리. 오천 자전거길. 오천 자전거길. 상천 구간. 아, 트랙터가 하나 보입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여기가 상천 12번가? 상류 지점 올라가니까 보가 좀 작아지네요. 상천 12번 소가리도 살고
아, 소화리 해 매운탕 먹고 싶네. 아, 지금 이제 산 격으로 들어가는 느낌 납니다. 아, 좀 요새 소나무가 옆으로 쓰러져 있네. 오래된 나무인데요. 지금 트랙터 하나가 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좀 상천 12호 위쪽은 수심이 좀 있어 보이네요. 조금 혼탁하고요. 저쪽 건너편에 인삼밭이 있고요. 꽤 큽니다. 우와, 트랙터가 밭에 갔다. 이렇게 산 쪽이고요. 여기는 자전거길 선명하게 나왔네요. 여기가 상촌 13번가 저 밑에 12번 지나왔고요. 아, 여기가 산세가 끝내주는데요. 여기가 삼거리인데 여기서 건너가야 되는가 봅니다. 사거리 교동교 이쪽에 계산 쪽이고요. 여기 상촌 13보 설치연도 2017년 12월 겨울에 공사를 했네. 아, 자, 시원하겠다. 지금 아직 물이 차겠죠. 미선노호 미들길. 이쪽이 계산 쪽인데, 건너와서 우회전해야 되네요. 교동교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쪽은 계산 쪽이고요. 그래서 우회전, 좌회전. 이쪽이 13호. 아, 반지가 쭉 농선이 이어져 있고요. 길이 아주 좋네요, 여기. 이쪽이 상천, 저기 다리를 건너왔고요. 이쪽은 계산 쪽이고요. 이쪽이 행촌 교차로 쪽입니다. 이쪽은 기암개석이 끝내줍니다. 이쪽에 나무만 없으면 멋있겠는데요. 나무를 다 베어내버리면 안 되나? 이쪽이 사과밭 같은데요. 길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왼쪽이 상촌이고요. 아, 저기 축산에서 하고 내렸네. 아, 산 밑에 농가가 일일로 쓰여 있고요. 이쪽은 가수원인데 서리할까봐 쳐놨네요. 목장 쳐놨네요. 옥수수를 많이 심었고요. 여기도 옥수수. 여기서 국도하고 만납니다. 지방도. 여기서 어디 가야지? 건너가야 되나? 상천 건너편 마을. 1m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아직 한 8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횡평 교차로까지. 3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모르겠네요. 야, 여기 태양광 엄청 설치했네, 이거. 이 산에 이거 발전되나, 이거? 갈길 마을. 다리 건너면 갈길 마을. 어디로 간다는 건데, 갈길 마을. 왼쪽은 칠성, 여기. 오른쪽 연풍. 집판장이 보이고요. 이쪽이 디스, 송리산 둘레길이네. 저게 뭔, 초사인가? 완전 계곡이네, 이쪽에. 태면 농장? 태면, 글자 이름 희한하네. 저쪽에 중대백로 매가리 한 마리, 중대백로 새끼가 많은데, 저기 상천, 여기 한 14톤 되겠네요. 갈길 마을. 아, 이거 진짜 산 밑이다. 가마우지도 날아왔고요. 이쪽은 상천, 5천 자전길, 상천길은 오르막이 별로 없네요. 오르막이 아주 얕은 곳 두 군데인가 지나오고요. 여기 상주까지 60km. 연풍은 안 보이네요. 두 군데인가 지나오고.